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사회인인가봐. 이렇게 인사하시네. 난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어. 그 분위기가. 네. 자, 본인 소개해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제천에서 온 김진이라고 합니다. 보기보다 목소리가 가늘으시네요. 네. 제천에서 오신 우리 김진씨. 외자예요. 김진. 오. 원래 진짜 뭐 이런 외자가 들어가는 분이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제천. 그 끝에서. 야. 네네. 제천 가려면 좀 코스가 복잡하더라고요. 기차를 타야 되나? 차로 왔습니다. 차로 왔습니까? 네. 아, 차 말고. 기차...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 번에 요새는 갑니다. 아, 한 번에 다 갑니까? 예. 어, 예. 그렇군요. 기차 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쪽 라인은 강원도 쪽에서 뭐 새도 해맞인가요? 그런 것도 가던데 그쪽 라인. 충북의 끝과 강원도의 시작점이 맞는지.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천의 자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천은 청풍 명월의 고장으로서. 예, 산과 교과서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시네 이분은. 산과 많이 그런 예, 강산이 모든 게 자연적으로 천혜의 그런 관광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장사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네. 많이 해보신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 봐. 아니요. 너무 자연스럽다. 네.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제천에서 그냥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네. 오, 체육관 하시는 분들이 원래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네. 체육관 하시면 주로 무슨 운동을 가르치십니까? 아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 예. 어쩐지. 아니, 내가 잠깐 이쪽으로 오시는데 끔찍도 안 해. 땡겼는데. 오, 힘이 아주 장사예요. 네. 쌀가마니 몇 개까지 맵니까? 80kg. 네, 80kg짜리. 네.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가만히? 예예. 아, 유도하시면 한가 나도 한 가만히 맨인데. 아, 정말요? 예. 네. 저는 뭐 재출중 이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한 손에 한 가만히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자, 그 노래는 어떻게 언제부터 네. 하신 거예요? 노래? 음악 쪽에. 아, 음악은요? 관심 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음악에 빠졌어. 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오, 듣는 순간부터. 빠져서 직접 듣는 순간 직접 네, 네 그냥 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야, 타고나신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타고나신 분들은 상당히 멋있거든요. 음감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같이 오신 분들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어느 분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예, 선배입니다. 예, 청주에 계시는 다 좋은 선배님들과 네. 예, 친구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네. 예, 오늘 이 좋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왔는데요. 예, 새벽 늦게까지 여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우, 그런 말씀이죠. 아니, 말을 너무 잘하시네, 말씀을. 네, 뭔가 좀 딜을 캐고 싶어 막 궁금해요. 네,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무정 블루스. 네, 예. 강승모 씨 무정 블루스 원음으로 그대로. 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거기에 체육관이면 제자분들도 있습니까? 네, 제 제천에서 한입 네.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그 제자분들 네. 뭐 기억나시는 분 오늘 눈에 탁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이 순간에? 아, 제천에서 생각나시는 분들이요? 네. 너무 많죠. 네, 예, 되게 너무 많아서. 예. 누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분에 치우치지 않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원망상이 싫어서 다 사랑한대 그냥. 예. 예. 누구를 찝어달라 그래도 안 찝어주려고 그래. 그렇죠. 예. 네. 왜 그래요? 나는 누가 퇴근하면 한 사람 딱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결혼 못했다는 것도 은근히 총각이라는 것도 자랑하시고. 네. 갑니다. 네. 무정 브루스. 네. 자, 박수, 자, 갑니다. 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추억 같은 불빛들이 흐느껴 우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타러 왔던가. 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사랑했던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하신 분들이라 그 폐가 폐 활성량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죠? 음색이 좋아요. 음색도 좋으시고, 오 우리 언니 우리 분들이 앵콜을 했어요. 다른 분이 앵콜하면 안 받아주는데 언니 분들이 했기 때문에 앵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곡은 뭐 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잘하는 곡은 한두 곡 갖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곡은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곡이요? 여기다 놓은 거 어디 갔어요? 네. 아 일부러 난이도 높은 안동역에서 네 그걸 했습니까? 네 안동역에서 할 거예요? 아니 몰라요. 아니 모르죠? 네 모른대요. 네 보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 많이 들어봬요? 32이에요. 네 아 우리 연하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노래 준비된 노래 없어요? 변진섭 뭐 음색도 네. 깔끔하니 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너에게로 또다시 네, 너에게로 또다시 자, 너에게로 또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정말로 생각나는 제작은 없어요? 네, 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사랑하신대. 네. 아 미치겠어 진짜. 한 분을 딱 집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딱히 없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네. 예. 아, 끝끝내. 네. 다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네. 아 나 같으면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야. 다 포옹하시는군요. 네. 네. 자, 변진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앵콜 하신 언니분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네, 갑시다.
시간은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되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늦은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무슨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무슨 느낌 받았어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 목소리에 정말 순수함을 느꼈어요.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어떤 그런 순수한 담배 안 피는 분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담배 피요? 안 피죠. 뭔가 담배 안 피면 뭐가 막 녹아요. 이렇게 맑은 시냇물. 네. 네. 공기도 좋잖아요. 또.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살펴가시고요. 네, 정말 잘 들었네요, 노래. 힐링 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네.